사실 보조 없는 진검 승부 짠내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오기셨나봐.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네. 자,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방송 활동은 좀 뜸하지만요, 노래 실력만큼은 명품 같습니다.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 만나는 시간. 힘든 작곡가 김태현 씨 어서 오세요. Sing a song. 라이터 태바리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하는 거지? 반갑습니다. 싱터 제가 뭐라 했더니 그것도 싱어, 네. 노래까지 한 거요? 뭐 한번 새롭게 바꿔봤습니다. 그뭐 별로 재미 없는데. 네. 네? 집에 가시면 생각날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긴. 하여튼 뭐 애쓰는 거는 좋아.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쵸, 좋습니다. 그렇죠. 자, 서바이벌 힘든 싱어. 근데 그걸 청취자들이 알아주셔야 되는데. 아, 그냥 알아주시니까 그래도 조금 많이 들어주시고 문자도 와주시고 그렇습니다. 예, 서바이벌 힘든 싱어 2022년도 벌써 5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수많은 가수들이 이곳을 거쳐갔는데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안타깝게 빛을 보지 못한 짠내나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비운의 힘든 싱어를 구제하기 위해 패자부활전을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날 단 한 명의 힘든 싱어는 과연 누가 될까요? 김태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 이번 패자부활전은 지난주 34대 가왕이 된 황기동 씨의 아이고 재물이 됐던 어린 양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구나. 네. 자, 먼저 4월 1일 2연승에 도전했다가 황기동 씨에게 처참한 패배를 맛본 분입니다. 출중한 외모와 빛나는 실력으로 트롯계에 뛰어든 당찬 신인입니다. 가수 최정훈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누나들의 연하남 최정훈 인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은 황기동 씨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입니다. 재대결이라는 명승부를 보여준 끝에 아깝게 탈락했고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실력을 지닌 가수입니다. 그리고 황기동 씨가 이분이 제일 어려운 상대라고 얘기를 그랬어요. 했었거든요. 방송에서. 그분입니다. 나비드 씨입니다. 싱어송라이터 나비드 인사드립니다. 아, 거기도 싱어송라이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캐릭터 겹치네 이거 참나. 자, 마지막으로 아직 패배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따끈따끈한 탈락자입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황기동 씨가 가왕에 올라갈 수 있도록 흔쾌히 발판이 되어준 비운의 주인공 가수 강설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기문제를 꿈꾸는 강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세 분이라 소개도 좀 길게 했습니다. 최정훈 씨, 나비드 씨, 강설미 씨 다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세 분 다 잘 지냈죠? 또?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설미 씨는 지난주에 떨어졌잖아. 네, 맞습니다. 네. 얼굴이 좀 약간 괜찮아요? 아, 조금. 약간 꿈을 자꾸 이상한 걸 꾸고 네. 좀 악몽에 좀 시달리고 있는 지금. 아, 악몽에 시달려요? 마음 편하게 왔다가 굉장히... 응원하시는 분들 계속 늘고 계신데. 어이, 최씨 고집 최정훈 화이팅 하시고요. 와, 나비님 라이브 최고, 라이브 최고입니다. 아, 아직 부르지 않았는데 최고라고 하고. 빗설민 화이팅. 자, 응원의 문자들이 막 와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네. 자, 오늘 말씀드렸듯이 힘든 싱어 패자부활전입니다. 그간 정말 아쉽게 떨어진 분들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정말 뛰어난 분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섭외 요청 받으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뭐, 아이 진짜 내가 꼭 나가야 돼 이것까지 뭐 이랬거나 아니면 네네.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런 어땠습니까? 아, 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왜 상했습니까? 저 사실 황기동 씨랑은 개인적으로 이제 친해져서 좋았지만 네. 사실 황기동의 황자만 들어도 시가 떨리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여기 강정민 씨는 악몽을 꾼다 그랬는데 황자만 봐도 그냥 네네 계란도 그 노른자만 빼고 먹을 만큼 황자분은 아주 그냥 저 황기동 씨 전화 연결 좀 해봐요. 빨리 네. 최정훈 씨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일단 다시 또 이제 노래할 수 있는 이런 네. 기회를 또 이제 주시는 거니까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재밌게 가서 또 노래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너무 왔습니다. 너무 좀 그 대답이 기계적이죠. 네. 아, 이게 좀 재미있는 답을 원하고 있는데 원하는 거래. 자, 원하는 답을 한번 기다려볼게요. 설미 씨 어떻습니까? 아까 했잖아. 악몽에 시달린다고. 그래도 뭐 하나 준비한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또? 네. 오늘은 제가
1등 하려고 왔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은요, 세 분이서 두 곡씩 해야 돼서 청취자 네. 여러분들 이게 토크할 시간이 별로가 없습니다. 네. 자, 바로 이제 시작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 정훈 씨나 나비디 씨나 설민 씨 모두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단 한 분만 부활에 성공해서 그렇죠. 재도전할 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김태현 씨, 정말 네. 오랜만에 하는 패자 부활전인데 정말이지 영양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포인트를 좀 이 후 가수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사실 실력들은 다 검증되신 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다 노래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고 오늘 귀 호강할 수 있는 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나비드 씨가 선곡이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사에 황자만 없으면은 네, 네. 무난히 잘 부르실 것 네. 같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곡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선곡이 네. 중요하다. 네. 그게 지금 포인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랬는데 뭐 나도 얘기할 수 있겠다. 네, 부족하다면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세 분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더 실력자인지 여러분들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최정훈 씨 먼저 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나비드 씨, 세 번째가 강설민 씨입니다. 네. 자, 1라운드 대결 시작합니다. 먼저 최정훈 씨 어떤 노래죠? 네, 저는 김건모 선배님의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 일단 준비해봤습니다. 요거 좀 이렇게 막 환해 넘어 이렇게 좀 안칼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이렇게 좀 재지한 느낌으로. 듣겠습니다. 파이팅! 최정훈 씨와 부릅니다. 김건모의 서울의 달. 오늘 밤 바라본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만 꼭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이 생각처럼 생각해 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술잔에 잊힌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씨가 1번으로 서울의 달 불렀습니다. 재즈풍이죠? 이게 재즈라고 그래요. 블루스. 블루스. 블루스 재즈하게 딱 들어봤습니다.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우리 정우님 필살기 들고 나오셨네요. 와우, 서울의 달 달달합니다. 아. 그리고 최정훈 가수님 부르시는 그 서울의 달. 네. 그 옛날 드라마 생각도 나고 불금 좋은 느낌이네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지금 노래는 서울의 달이지만 네. 원래 이제 조금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 서울의 달이 있어요. 아~ 혹시 아세요? 어, 아니요. 모르세요? 네. 전 압니다. 아세요? 네. 어, 그건 나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게 1994년에 나온 거거든요. 아~ 죄송한데 최정훈 씨. 다섯 살 때인 것 같은데. 다섯 살 때? 네. 다섯 살 때라 요거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였거든. 네. 일곱 여덟 시 하는 거니까 그때 잤겠지. 그쵸 그쵸. 그럼 나비디 씨는 몇 살 때였어요? 94년이었는데. 저는 여덟 살 때. 어, 그때 네네. 그러면 일곱 시 여덟 시에 안 자고 그걸 보셨구나. 이제 딱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드라마 볼 나이. 아, 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구나. 네네. 그러면 주연 배우 누군지 알아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최실아 씨. 아. 그다음에 한석규 씨. 한석규 씨. 오. 아. 최 최민식 씨. 최민식 씨 이렇게. 와. 뭐 여덟 살이니까 주연 배우 이름까지 몰라도 네네. 돼. 근데 최정훈 씨 네. 서서 노래하는데 청바지를 어디서 주워 입고 온 건 아닌 것 같고 아, 청바지가 뭘 다 그 찢어갖고 네. 왔어 그래? 원래 이게 이제 구멍이 조금 작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발 넣다가 발이 빠지고 아. 여기에 걸려가지고 북북 찢어져가지고 찢어졌구나. 네. 워낙 그냥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알겠어요. 자, 이어서 나비디 씨입니다. 첫 번째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진미령 선배님의 미운 사랑 와. 준비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오, 파이팅! 문자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너의
잊을 수 없어. 너와 나 오면 거야. 그 꿈을 놓을 수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나비드 씨의 미운 사람 잘 들었습니다. 역시 나비드님 최고 목소리 짱 하셨습니다. 아, 너무 잘하십니다. 미운 사랑의 재해석 나비드님 따봉. 감사합니다. 나비드 씨 역시 기대치에 버금가게끔 잘 부르시네요. 한 표 드리고 가왕 갈 때까지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드님 따봉. 나비드 씨 어느 나라 말인지 알죠? 따봉. 브라질. 그렇지. 오. 강정민이 맞추셨네. 급격하게 표정이 밝아지셨는데 맞추시고. 아닌 거 나왔습니다. 철민 씨 정답 맞췄으니까 선물로 우리 최일구 앵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이제 오늘 조금 바쁩니다. 네? 자. 강설민 씨 첫 번째 곡 듣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는 서른도 선생님의 춘자야 예 준비했습니다. 듣겠습니다. 파이팅! 강설민 씨가 춘자 부릅니다.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보고 싶구나 그 옛날 선수집이 생각나구나 목포항 뱃머리에서 눈물 짓던 춘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 밤도 네가 너무 보고 싶구나 나를 따라 천리만리 간다던 그 사람 내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춘자야 일구 왜? 태형 왜 반말이야 춘자야 보고 싶구나 그 옛날 선수집이 생각나구나 부산항 뱃머리에서 눈물 짓던 춘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 밤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 없이는 못 산다고 매달리던 사람 내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할 내 사랑 춘자야 지금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이 밤도 네가 무척 보고 싶구나 나를 따라 천리만리 간다던 그 사람 내 사랑 춘자야 꼭 한번 만나야 해 내 사랑 춘자야 그리운 춘자야
자, 강상민 씨가 서른도의 춘자야 잘 들었어요. 아이쿠 잘 꺾으신다. 트롯 잘 꺾으시네요, 설민 씨. 와. 아, 지난번에 저번 주에 서른도 선생님 노래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네네. 누가 준비해봤습니다. 태연 선생님. 김태연 씨가. 네네. 오. 진짜 잘 어울리시네요. 아, 그런 얘기도 해줬어요. 네. 아, 제가 성님이 생각하신 그 이상입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미안해. 이 노래 들으면 춘자가 돌아올 겁니다 하셨네요. 아우. 진짜 돌아오시겠는데 네. 이러다가 강설민 춘자야가 어머 1등이네요 하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거는 이제 청취자분들 이제 문자고. 네네. 네. 자 오늘 세 분 노래 들으니까 뭐 진짜 귀호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곡씩 다 불렀는데 짧게 순서대로 최정훈 씨부터 소감 네. 들어보고요. 제가 원래 또 이렇게 트로트계에서는 비주얼로 이렇게 절대 끌리지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와 이제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깜짝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견제됩니다. 노래 실력은 아니고 얼굴 가지고 일단 비주얼로 비주얼로만 네.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노래 실력은 네. 내가 낫다 최정훈이가 낫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나비드 씨. 아 저는 사실 이렇게 출중한 외모의 두 분들과 같이 하는데 저는 홍일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런 마음을 좀 잘 헤아리셔서 예. 특히나 또 황기동 씨가 가장 어려운 상대로 저를 꼽으셨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저한테 좀 많이 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자꾸 생기네요. 네. 자 오늘은 아무튼 외모 대결이 아니라 노래 대결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자 설민 씨. 네 아유 오늘 정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약간 뭐 코요테처럼 네. 혼선 그룹인 줄 알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뭐 외모 칭찬해 주셨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너무 이쁘시고 예. 이런 분들이랑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저분이 조크를 안 던지다가 이제 코요테처럼 이게 좀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예상 던졌는데 제가 그저께부터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김태현 씨가 먼저 빵빵 터져야지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리액션 해드렸어요. 그게 뭐 리액션이에요? 그게. 아유 웃기다 코요테. 아니 그러면 밖에 저 매니저분들 저 사장님들 따로따로 다 오셨잖아. 네. 끝나고 저 회의를 해서 네. 세 분이서 혼성 듀엣을 한번 만들어 봐. 좋죠. 제2의 코요테처럼. 너무 좋죠. 네. 즐거운 노래 한번 청취자분께 들려주면 되잖아요. 네, 자 이제 1라운드 대결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네. 바쁩니다.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자 잠시 후에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3분입니다. 예비스타의 산실전 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오늘은 특별히 패자부활전입니다. 최정훈, 나비드 그리고 강설민 씨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요. 세 분의 라이브를 들으시고 누가 패자부활전에 올라가야 하는지 TBS 앱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정훈 또는 나비드 또는 강설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허락되신다면 이제 김태발 잘한다 이렇게. 좋다.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네? 지금 가수 금윤아 씨가 유튜브에 글을 남겼는데 그냥 숫자 7이라고 남겼는데 뭔 말을 한 거야 지금 금윤아 씨? 예? 네? 7 요거만 남기면 어떻게 해. 아니, 네. 1번 2번 3번도 아니고 7이 뭡니까 행운의 자, 숫자. 바로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1라운드처럼 순서 똑같이 가겠습니다. 네. 최정훈씨 네. 두 번째 곡은요. 네 김용임 선생님의 헐헐헐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듣겠습니다. 최정훈씨가 부릅니다. 문자 주세요. 파이팅! 헐헐헐 파이팅! 사랑도 부질없어 미움도 부질없어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네 버려라 벗어버려라 헐헐헐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창공을 나를 보고 뒤없이 살라하네 버려라 얼워 벗어버려라 얼워 탐욕도 성냄도 버려라 벗어라 얼워 얼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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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같이 바람같이 살라 같이 바람같이 살라 하네 예. 최정훈 씨가 헐헐헐 불렀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정성민 님께서요. 듣고 안 듣고 따질 필요 없이 최정훈 이순재 씨만요. 네. 묻지도 따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네. 최정훈이야. 근데 여기는 묻고 따져야 됩니다. 야 이런 못난 놈 그만해. 최정훈 한 표요. 목소리가 찰지고 개성 듬뿍입니다 하셨고요. 와. 이게 근데 지금 이 문자 내용이 정답일 것 같아요. 패자부활전이 선택하기가 더 힘드네. 네. 아이고 웃잖아 하셨어요. 또 이제 세 분이나 또 저 해야 있어가지고. 예. 최정훈 씨는 이게 미디움 템포의 마이너 곡이 좀 또 잘 어울리시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답을 안 해주네. 미디움 템포의 마이너가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슬픈 예. 마이너한 예, 노래. 중간 예. 템포의 곡에 네. 이제 조금 이게 단조. 단조 슬픈 멜로디. 네. 그 그렇게 우리 말로 하면 되지. 그 뭘 그것도 영어도 막 발음도 현창한 사람이. 괜히 좀 이렇게 돋보이는 느낌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좋겠어 하는 하나... 거 많아서. 네. 저는 웰던 좋아합니다. 왜?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제 저는 이제 또 생각해서 던진 건데 받아줘요 좀. 아 좋았어. 자 순서에 입각해서. 네. 자 이번에는 나비디 씨 두 번째 곡은요. 네, 제가 사실 헬로트로트에서 서른도 선생님의 애정을 듬뿍 받은 제자입니다. 서른도 선생님이 작곡 작사하신 네. 우연희 선배님의 우연희 나이트 왔습니다. 클럽에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을 들어서 나비디 씨가 부릅니다. 우연희 문자 주세요 여러분들. 후! 우연히 만났네 저 사람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함께 춤을 추었네 저번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남자를 나이 그날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철없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하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나비들. 예, 나비들씨가 우연히 예, 신나는 노래 잘 들었어요. 나이트클럽. 네? 마지막 나비도 애드립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이너스 1점이. 자, 나비도님 뛰어난 노래 실력에 흥이 절로 나네요. 네. 어, 목소리에 빠져들게 합니다 하셨고요. 들을수록 매력 발산 나비도에게 1000표 드립니다. 아, 한 표로밖에 안 됩니다. 네, 노래 가사가 나이트클럽에서 네.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나이트클럽 우연히 만난 거야. 김태현 씨. 네. 나이트클럽에 갔다 쳐. 네. 첫사랑 그녀를 만났어. 몇십 년 만에. 뭐라 그럴 거야? 어, 저는 근데 그 너무 떨려서 말 못할 것 같아요. 오. 진짜 말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말 못 걸 것 같아요. 어. 제가. 최정훈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스무 살 때 좀 나이트 좀 다녀봤거든요. 그 첫사랑을 만났어. 네. 뭐라 그래? 뭐라 그럴 거예요? 혼자 왔니? 혼자 왔니? 그래 혼자 왔다. 혼자 왔니? 혼자 왔어. 그래. 혼자 왔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에? 혼자 왔어. 아, 또 이렇게 춤 한번 같이 때려야죠. 강설민 씨는 똑같은 질문. 아직까지 나이트를 안 가봐가지고. 어머. 네. 어머. 나이트 카페만 갔어요 그러면? 네? 카페만 갔어요? 그냥 일반 클럽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트 클럽은 안 가봤는데. 아, 네. 알겠어. 괜히 물어봤어. 네. 나비디 씨는 나이트 클럽에서 이 노래처럼 첫사랑 남자를 만났어. 뭐라고 말을 걸 거예요? 나 없이 잘 지냈어? 이렇게 잘 못 지냈어 그러면 어떡할 거야? 잘 못 지냈는데? 잘 못 지냈어 그러면 오늘 혼자 왔니? 그러겠죠. 혼자 왔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같이 혼자 왔는데 나이트 클럽을 혼자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혼자 왔냐고 왜 물어보는 건지. 이제 두 분 기억 안 나니? 자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집중하시고. 네. 자 이제 강설민 씨 세 번째 순서로 두 번째 노래 듣겠습니다. 어떤 곡이에요?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 준비했습니다. 좋았어. 그럼 나이트클럽에서 양주 한 잔 하고 후식으로 이제, 예, 이제 2차로 뒤풀이 막걸리 한 잔. 네. 자 문자 주십시오. 강설민 씨가 강진의 막걸리 한 잔 나갑니다. 막걸리 한 잔.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니가 빠졌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온난 아들을 달래주시면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하셔도 살림살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고 슬퍼하며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홍상민 씨가 막걸리 한 잔 잘 들었어요. 자, 크, 막걸리 땡기네. 허리케인 라디오 첫 방부터 매일 들어오기도 했고 이명웅 씨 나올 때도 들었는데요. 오늘은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대진이네요. 난감하네 하셨어요. 진짜 오늘 지금 사실 좀 깝깝합니다. 지금 밖에서도 지금 제작진이 분주한데. 대박 흥이 납니다. 설미님 어쩜 다 저렇게 잘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막걸리 한 잔까지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라이브를 다 마쳤는데 자, 세 분 또 짧게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최정훈 씨부터. 네, 오늘 되게 사실 이렇게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시고 네. 저만 좀 따르거든요. 그래서 달라서 조금 이제 두 분이서 친하시면 저만 이렇게 조금 외로울까봐 좀 걱정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잘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좋은 대결 펼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잠깐 딴 생각하다가 들었는데 네. 본인이 지금 진행하는 목소리예요.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말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신경 써주셔서 네. 덕담까지 좋았어요. 네. 또 이번엔 나비디 씨. 네, 사실 패자 부활전에 임하는 자세는 저는 사실 좀 많이 내려놓고 가볍게 네. 즐겨야겠다 해서 선곡도 가벼운 곡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네. 만약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한번 대곡을 선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곡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곡? 아주 유명하고 예. 좀 소화하기 어려운 곡들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릴 수 알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게 돼가지고 영광입니다. 오늘 뭐 승패를 떠나가지고 네. 저는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강선민 씨 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지금 이렇게 딱 해보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본인 얘기해도 괜찮고 정말 근데 저요. 아 저는 또 이게 근데 제가 원래 좀 승부욕이 좀 센 편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강단이 누구예요? 네. 나예요, 그래요. 저요. 눈빛은 엄청 세 보여요. 여보세요. 아 진행 방해하지 말고 시간 없어. 나비디 씨는? 모두 다 자신을 찍었기 때문에 그럼 저도 저요. 좋습니다. 굉장히 네. 찍었대요. 아, 다행이다. 나만 네. 찍은 줄 알고. 아름답다, 아름다. 잠시 후에 오늘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다 자기들이 1등이랍니다. 교통상 알아보고 네. 오겠습니다. 경기 교통상황입니다. 박민영 리포터 전해주세요. 서바이벌 힘드시고 패자 부활전 결과 발표합니다. 최정훈 나비드 강설민 자 힘든 작가 김태현 씨 발표하세요. 뭐 문자로 유튜브 창으로 아주 정말 치열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치열했던 날. 이야. 자 오늘의 우승은 그도 와 그 대곡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비드 감사합니다. 소감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 대곡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준비해 올게요. 최정훈 씨, 강설민 씨도 청취자 여러분 응원 문자 네.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깝게 우승 놓치셨어요. 네. 최정훈 씨 한 말씀. 사실 이렇게 뭐 대결이라고 해서 그쵸? 이렇게 너무 뭐 무겁게 하고 뭐 그럴 필요보다는 예. 사실 이렇게 동료분들과 즐거운 시간 같이 노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강설민 씨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냥 너무 즐겁게 잘 놀다 가는 기분이고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언제든지 네. 예, 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악몽 꾸지 말고. 자,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 끝곡은 부활에 성공한 나비디의 나무처럼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씨, 나비디 씨, 강설민 씨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든 작가 김태현 씨도 고생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고생하셨습니다.